6월 5일 날 서리태 청자 5호를 파종을 한 거고요. 예, 오늘 또다시 콩모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서부터가 적기입니다. 오늘이 6월 13일이고요. 지난주는 59짜리에다가 일부 청자 5호를 해놓은 거고요. 오늘은 105구에다가 청자 5호, 그리고 요 진우니 콩, 예, 선비 콩, 이리 할 거고요. 요거는 적심 한번, 순치기 한번 하고서 바로 봄밭에 심을 겁니다. 그래서, 지난주에 한 거는 이제, 순을 쳐가지고, 다시 한번, 삽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삽목 지난해 잘 됐었습니다. 그거 영상도 조금 곁들여 드리니까 봐주시고요. 중부 지역 지난해하고 똑같은 지금 13일 날 합니다. 지금서부터가 적기예요. 105구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준비된 흙을 넣어놨습니다. 흙은요, 흙은 저 마사토 플러스 그리고 썼던 흙, 피트모스, 코코피트 썼던 흙 재사용하는 거고요. 이렇게 흙이 됐으면 이렇게 하나를 트레이를 올려서 누릅니다. 누르면 콩이 딱 들어가서 덮일 정도의 그 공간이 생깁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두 알씩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. 저는 두 알을 넣겠습니다. 네, 선비콩 먼저 가겠습니다. 이게 콩이 많을 때는 파종기가 있습니다. 17만 원 정도 가는 건데 딱딱딱딱 그 나눠지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건 지금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요. 이런 식으로 수작업을 하고요. 네, 105구 파종이 끝났고요. 넣습니다. 덮어서 2, 3일, 이틀 정도 쌓아놨다가 펼쳐놓으면 되죠. 네, 한 판이 금방 끝났습니다. 다음 판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청자 5호 갑니다. 이 콩은요, 콩은 한 해가 묵으면 그 다음 해에는 안 납니다. 그래서 지난해 거를 가지고 올해 이렇게 하면은 발화가 되는데 재작년 거를 지금 하면은 안 돼요. 근데 이게 상온에 있었던 게 아니고 냉장고에 들어 있었으면 5년 후에 꺼내서 해도 발화가 됩니다.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매년 꺼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옥수수도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5년, 10년 뒤에도 발화가 됩니다. 근데 옥수수는 상온에 있어도 몇년 지나도 꽤 발화가 돼요. 배아가 바구미가 안 먹고 충실하다면 뭐 2년 뭐 3년 후에도 발화되는 게꽤 있습니다. 그래서 콩은 2, 3년 묵으면은 절대로 뭐 발화가 안 된다. 단지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는 발화가 5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발화가 된다. 다른 씨앗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뭐 상추라든가 무배추
장해년도 심고 그 다음에 안 나서 버리는 게 많죠.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냉장 보관하면은 뭐 내년도 쓰고 후년도 쓰고 5년 뒤에도 끄집어내서 쓰고 그렇습니다. 비누니 콩을 하고 있어요. 예, 한 판 금방 끝났고요. 물을 가볍게 한번 주고요. 이런 식으로 쌓아놨습니다. 그리고 이틀 정도 이렇게 덮어놓으면 싹이 나면 그때 이제 펼쳐놓습니다. 네, 7판을 했습니다. 105구 7판을 했고요. 그리고 따로 콩 삽목하는 영상을 제가 수일 내로 올려드릴지 안 올릴지는 아직 미지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 지난해 거 한 그 요령대로 그대로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콩잎은 아주 그 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전부 그 습도 유지가 안 되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타서 없어집니다. 죽어요. 그러니까 습도 유지 잘 하시고요. 열흘이면 충분히 발근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열흘 그 습도 유지를 제대로 하시면 쉽게 발근이 되니까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. 네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. 중부지역 지금서부터 콩 모종 하시면은 딱 적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7월 10일까지만 봄밭 해내면 뭐 똑같이 다 잘 되니까요. 네, 이곳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봄밭에 나가기 전에 적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적심을 할 때는 이 떡잎, 쌍떡잎 좌우측 남겨두고 그 상태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가장 깔끔합니다.